네,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한 지금 잘못된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어 바로잡아보겠습니다. 가장 먼저 공기청정기가 바이러스를 걸러준다? 아닙니다. 시중에 있는 공기청정기는 오염물질이나 기존의 바이러스 일부만 제거하는 것이 검증됐을 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걸러주는 공기청정기는 없습니다. 다음 질문인데요. 김치, 마늘, 홍삼, 양파가 예방 효과가 있다? 여기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. 모두 면역력 강화에는 도움이 되는 식품들인데요. 이것들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대비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전염병이 도는 시기일수록 건강한 음식을 잘 챙겨 먹는 것은 중요하겠죠. 비누보다 손 소독제가 좋다? 아닙니다.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둘의 세정력에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. 사실 손 소독제를 추천하는 이유는 단지 장소를 불문하고 손을 소독할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인 거죠. 무엇보다 손의 모든 부위를 꼼꼼히 소독하고 씻어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어서 이런 궁금증도 생길 수 있는데요. 손 소독제 100% 바이러스를 박멸한다?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. 소독제의 주성분인 에탄올이 일반적인 바이러스 살균에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.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박멸하는지는 현재까지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. 따라서 100% 박멸이라고 맹신하지 말고 자주 깨끗이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. 마지막 질문인데요. 따뜻한 물을 마시거나 온욕이 코로나19에 도움이 된다? 이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. 바이러스는 온도가 상승하면 활동성이 약해지는 건 사실입니다. 하지만 우리 몸은 외부 온도나 날씨에 상관없이 36.5도에서 37도를 유지합니다. 따라서 뜨거운 물을 마시거나 온욕을 한다고 해서 체온이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염 예방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이 커질수록 이런 근거 없는 처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무엇보다 손 씻기, 마스크 쓰기 같은 가장 기본적인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아닐까요?